MC가 어딨어? 어, 파스프는 파스프 너무 파스프도 있었구나. 감동인데 그냥 너무 간단한데 충격을 제일 컸어요. 팥을 이렇게? 너무 간장게찜이. 왜냐면 그 맛이 아직까지 전 남아있어요. 또 먹고 싶어. 저도 간장게찜. 이제 그 버터의 그 마지막에 저 한 딱 한 입 먹었을 때 그게 아직도 저도 솔직히 진색이었어요. 아, 딱 그 밥을 줬을 네. 때 간장게찜을 오늘의 밥도둑으로 저어보시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밥도둑 발상의 전환의 승리입니다. 가장금 집밥의 최고의 밥도둑은 간장게찜 축하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이럴 때 긴장돼. 누굴까? 누구세요? 어? 전문 나왔습니다. 열렸나 봐. 열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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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야. 있어. 아, 이런 장면 못 알아보실 거다. 현동. 아, 오늘 또 우리 예 듀스 힙합의 아버지 현동. 형 예. 들어오세요 형. 힙합 집밥. 아, 여기까지 온 시간이. 예. 저 맨발로 뛰쳐나갔어요. 맨신이니까. 이야 나를 돌아봐 여러 반에서. 아 천하장사. 와 형. 아니 진짜 천하장사. 축구랑 와. 아, 이거 다 축구화예요 지금. 그 축구화가 지금 쫙 있어요. 축구화. 예. 사람하고 축구화 지금 하나 둘. 예. 이게 다 하늘 보자. 그렇죠. 바닥이 축구화라고. 와. 다 축구화야. 장난 아니다. 와. 보통 때 축구화는 안 신으시죠? 그렇죠. 원동 형도 맨날 삿바 메고 다니진 않잖아요. 야, 재밌게 하려고. 무서워. 아니 용기는 구조가 특이해서. 굉장히 그 예. 아 저 일 예 예. 저희 제 유명한 주공 공간으로. 요방 요 방부터 뭐야? 요방 뭔데요? 제가 음악 작업하는. 아 그 명곡들이 나오는 들어가죠. 아, 큰일 났네. 아, 어쨌든 예. 이거. 와와와와 아니 옛날 장비가 다 있는 거. 이현도 씨의 어떤 성향이 나오는 건데 요즘은 이렇게 건반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다들 어떤 컴퓨터 하나하나 다 해결이 되는데 이거는 본인이 옛날 악기들 옛날 것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 다이렉트로 소리를 넣음으로써 약간 소리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 나 이거 프로그램용 음악을 만들었어. 아직도 집에 있어요. 이거 예, 앨범 진짜? 음반인가 봐. 그때 당시 나왔던 여기 무슨 노래 있는 거지? 여름 안에서 있는데 여름 안에서 있고 네. 떠나버려 있고 리믹스 앨범 괜히 식으로. 괜히 한번 틀어보려고요. 공개 방송 하면 이거 한번 아우! 이거 뭐지 이거 아니야? 맞아 맞아. 와 어떻게 알아? 유희 어떻게 알아? 저도 지수선생님 팬이죠. 야 현도야 이 옛날 생각나네. 노래는 영원한 것 같아요. 노래 정신이 마음에 안 바뀌어 네. 버리면 영원히 그 노래는 마음속에서 안 떠나는 것 같아. 네. 들으니까 바로 그냥 잊었던 어떤 그 쪽들이 참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듀스 힙합 형도 리 형도님 지금 현도의 어떤 지금 본거지에서 와 있어요. 듀스 음악의 중심에. 자 일단 이제 일단 봅시다. 현도야. 우리 거 저 끊어 지금 촬영 중이야. 어 괜찮아 걱정 마. 어 뭐 여자친구 네. 전화한 거야? 아니야. 이 그 촬영 때문에 나가서 삐진 거야 지금? 방송 중이라 지금 행사 아니야? 아니요 뭐 이게 지금 이런 기를 잘 안 하는데 지금 뭐 이게 광역 수사대에서 나오신 거 아니야? 난 맨발에 친 건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의 어떤 단점들 취약점들 찾을 거예요 그냥. 네 이쪽은 어? 침실입니다. 여기가 예, 침실이야? 예예 예, 예. 빨리 침실로 가시죠. 잠깐만 여태야 자 침실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철저하게 철벽 수비를 했는데 형 어떻게 이렇게 와 이렇게 침대 하나만 날라가는 거 처음 봐. 이거 무슨 모델하우스 같아. 다야? 솔직히 이거 새로 샀습니다. 이게 하얀색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면은 오래되면 노래져요. 우울해져서 좀 걱정이 돼서 이 이불을 또 하나 샀습니다. 진짜. 제가 심리적으로 볼 때
혼자 있다 하더라도 어? 혼자 있다 하더라도 베개를 대부분 두 개를 둬요. 어?